요거는 그 하갈은 이집트 바로 왕이 그녀의 시녀 종에게서 낳은 딸. 그러니까 하갈이 이집트 바로 왕의 딸이에요, 딸. 근데 이제 종이에요, 종. 그래서 왕이 그녀의 그의 시녀에게서 낳은 여종 하갈. 요건 제가 추정을 했는데 10살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때 나이가 한 10살쯤 되었을 거라고 이제 제가 추정했는데 이 이집트 바로 왕이 그의 시녀에게서 낳은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그가 사레에게 시녀로 주었다. 이집트의 왕궁에서도 파라오 왕이 시녀에게서 낳은 시녀의 딸은 신분이 시녀로 유지하는 걸로 내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왕이 그의 딸에게 말하되, 하갈, 너는 나의 딸이지만 내가 나의 집에 거하는 것보다 이 사람 사레의 집에서 시녀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는 이 여인으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그 폐해가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라. 이 부분의 추가 설명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첩 하갈은 아브라함 76세 때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 이주 거주 시 강제 출국을 당했는데 이집트 파라왕이 그녀의 시녀 종에게서 얻은 왕의 시녀의 종의 딸 하갈을 사레 시녀로 하사해 주었다. 파라오 왕의 시녀 종이 딸에게서 출생한 종의 딸은 정상적인 부인에게 출생한 딸 공주의 신분이 아닌 시녀의 신분으로 유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적었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함께 일어나서 애굽으로부터 떠나왔고, 파라오가 그의 사람들 중 일부에게 그와 함께 나아간 자들과 동행하라고, 그러니까 몽땅 다 나아가라고 이제 지시를 했어요. 엄청난 육축, 은금, 재산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일가가 모두 강제 출국을 당했다. 아브라함이 76세에 가나안 땅, 이제 베델로 이렇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올라왔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렀으니 그가 처음의 장막을 쳤던 곳이라. 베델에 있는 전에 장막을 쳤던 곳.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세겜에 있다가 세겜 아래 베델로 내려왔고, 베델에서 가뭄이 심해서 점점 남쪽으로 하니까 이집트까지 가게 된 거예요. 또 이집트에서 1년 정도 반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걸려가지고 강제 출국을 당하고 해서 다시 올라온 곳이 베델. 베델로 다시 올라왔어요. 또 베델에 롯과 같이 올라와서 보다 보니까 땅이 모자란가 초지, 풀밭이 모자라서 롯과 아브라함의 목동지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분리가 돼서 롯은 밑으로 내려갔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갔고, 아브라함은 일단은 거기에서 그대로 베델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그 이후에 밑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의 큰 형, 하란의 큰 아들 롯이 많은 가축대 소대로 가졌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연고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베델에 있는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거하고 있을 때 롯의 목동들이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다투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그 땅에 머물기에 너무 많았기 때문이며 그 땅이 그들의 많은 가축대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초지가 절대 부족을 했어요. 그래서 목동지에 자꾸 싸움을 해요.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그들이 양떼를 먹이려고 나갔을 때
그들이 그 땅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려 했으나 롯의 목동들이 가축대들이 그 반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그 땅에 이제 이게 토지가 부족하니까 서로 목동들이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이 이 현상을 매일 보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롯의 목동들로 인해 그와 다투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되 내가 내게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땅의 거주자들에게 나를 비열한 자로 만들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들에서 내 가축대를 먹이라고 내 목동에게 지시하였느냐? 가나안의 자손들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낯선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내게 이렇게 행하리요? 아브라함이 76세 이 일로 인해서 롯과 목동이라는 이곳 매일 다투었으나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가 같은 일을 계속했고 그 땅의 거주자들이 아브라함에 나와서 말을 했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더 나에게 그 땅의 거주자들과의 사이에 장애물을 놓겠느냐? 이제 내가 내게 간청하오니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다툼이 없게 하자. 우리는 혈속이라. 그래서 이제 떨어져 살자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나를 떠나 나의 가축대와 너에 속한 모든 자가 거할 수 있는 곳을 택하여 나가라. 너와 너 식구들을 나로부터 떨어져 있으라. 분리거주를 이제 해라는 거죠. 나를 떠나가는 것에 두려워 말라. 만일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친다면 나로 알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 그에게 복수하리라. 그저 내게서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말로 롯에게 이르니 롯이 일어나서 그의 눈을 들어 요단의 평지 소돔사의 우측 남쪽을 향해 바라보았다. 그가 보니 그곳 전체가 물이 잘 들고 사람에게도 좋고 가축대를 기르기에도 좋은 곳이었다. 이때 롯이 아브라함부터 나와 소알로 갔고 거기서 그의 장막을 쳤고 소돔에 거했다. 이렇게 그들이 서로 헤어졌다. 분리거주가 된 거야.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거했고, 일단은 베델에 일단 거했다가 헤브론으로 이사를 나중에 한 거야. 소돔으로 롯이 먼저 떠나고 나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구했고, 아브라함이 76세, 70세,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이주, 거기에 그의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 여러 해 동안 머물렀다. 자. 이제 요 1년 후에 이제 전쟁이 나요. 조공 12년 동안 바친 이후에 10년, 13년 차부터 조공을 거부 14년째 거의 2년 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당하는 전쟁으로 이어진 내용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는 78세 그땅 헤브론에 거하고 있을 때 롯이 72세로 포로로 잡혀갔다. 아브라함이 86세, 하갈이 20세, 이스마엘이 출생했다. 요거는 이제 많은 이제 시간에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 간단한 그 줄거리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